왔다 갔다 하면서 볼게요. 여러분이 좀 보기 편하도록. 일단 A번을 먼저 보면은
어와이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형용사와 부사 파트 초반부에 있었어요.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보어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Asleep, alive, 뭐 이런 거, awaken,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C에 대한 보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공룡이라는 의미로서 뒤에 있는 얘를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alive가 아니라 live라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A번 틀렸고요. 어색한 문장의 개수를 찾는 거니까 일단 A번 나왔죠. B번은 Do you know anything else about the rumor? 자, 의문문이니까 anything 문제 될 거 없죠? B번 넘어가고요. C는 things expensive are too valuable and precious. 자, 우리가 띵으로 끝나는 녀석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지만 그냥 띵은 앞에서 뒤로 꾸며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냥 띵은요, 그냥 띵입니다. Anything, everything, nothing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expensive와 자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C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D는 I didn't give up my dream and practiced hardly every day. 자, 나는 내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매일매일 거의 연습을 안 할 거야. 말이 안 되죠. 나 꿈 포기 안 해. 근데 연습은 안 해. 뭐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열심히 일하는 의미가 돼야 되니까 일단은 LY를 빼는 게 맞고 문맥적으로. 그리고 설령 이게 문맥이 맞다 쳐도 hardly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붙어야 됩니다. Practice 앞에. 왜냐면 우리 빈도부사를 이제 간략하게 배웠었는데 빈도부사는 비동사나 조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 이 사이에다가 써주는 게 이제 빈도부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hardly는 빈도부사로서 거의 뭐뭐 않는의 의미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 practice 앞에 위치시킨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도 틀렸고요. 자, E는 Time flies very fast and you will become an awesome. 여기서 봐야 될 단어는 이제 fast일 텐데 fast는 형용사와 부사 둘 다로 쓰일 수 있죠. 여기서는 매우 빨리 부사로서 쓰인 거니까 문제 될 거 없고요. F는 The country is good. Known for 하고 나왔는데 지금 비동사의 PP니까 수동태잖아 얘들아. 그런데 수동태 사이에 형용사가 나와버렸어. 이거 되냐? 안 되겠죠. 왜 그러냐? 좀 논리적으로 보여줄게요. 잘 봐. 우리가 보통 수동태는 비동사의 PP로서 쓰는데 우리 분사 파트 할 때 쌤이 설명한 적이 있었어.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즉 분사라는 녀석은 형용사라 했어. 형용사. 분사는 형용사야.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이 PP라는 녀석, 우리가 수동태에서 이 PP라는 놈은 보어예요. 보어. 정말 정확하게 따지자면. 그러면 봐봐. 부문 분석을 해보면 여기 주어고 여기 동사고 얘가 보어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지금 사이에 형용사가 있어. 형용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보어나 수식어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어떤 명사를 꾸며도 지금 앞뒤에 명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 얘 탈락이죠. 그럼 남는 게 보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어 여기 이미 있죠. 근데 얘를 어떻게 쓰냐는 거야. 그러니까 보어도 안 되고 수식어도 안 돼. 즉 형용사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되니? 그렇기 때문에 good이 아니라 good의 부사형은 well입니다. well, 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F도 틀렸고요. G는 marriage was always. 이거는 이제 always라는 빈도부사의 위치인데 아까 말했던 위치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해야 된다. 그래서 always chooses 자리가 바뀌었다. G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H는 look at the man in the picture closely. closely라는 단어가 중요할 텐데 close는 가까운 가까이 closely는 밀접하게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속에 있는 남자를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라 라는 거니까 문제 될 게 없고요. 마지막 I는 You can freely choose any job that you want to experience.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될 거는 이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일단 freely 부사형인데 자유롭게 뒤에 동사 나와 있으니까 동사를 꾸며주는 형태 부사 문제 될 게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any, any라는 게 원래 보통 우리가 뭐 부정문이나 뭐 의문문이나 조건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any가 쓰인다고 하지만 긍정문에서도 쓰일 수 있다.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어떤 뭐뭐라도 장갑 뜯지 마라. 이 뭐가 뜯기 전에. 자, 어떠한 직업이라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성민아 막 좀이 쓰셔요? 빵! 아까부터 콱! 이래. 너무 좀이 쓰셔? 내가 안 쓰시게 해줄까? 응? 좀이 쓰셔? 말을 안 해, 자식아, 이씨. 응?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총 다섯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데일리는 여기까지인데 책진도를 나가기 전에 조금 그동안 우리가 이제 또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달렸으니까 오늘 한 짧게나마 한 5분 정도라도 뭔가 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373쪽에 있는 내용을 나가도록 할게요. 제가 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물어보고 싶은 거. 그 고등학교 관련된 건데 성민이는 혹시 성민이부터 물어보자면 성민이는 혹시 그 학교 생각해둔 데 있어요? 어디 갈 때? 아직 없어? 그래? 지인은? 없어요? 유진은? 없어요? 지우는? 없어? 아직까지는 없어? 석현이는? 어? 있으면 있다고 그 말해 어떻게 김찬 응? 뭐라고? 김찬 김찬 내가 미안해 내가 잘 안 들렸어 뭐라고? 김천에 있는 김천이요? 김천까지 간다고? 왜? 무슨 학교? 사이클로 있어서 아 그래?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어찌됐든 근데 이제 일단 석현이는 논 외로 칠게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이금방으로 가실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이 모든 게 다 상황이 겹쳐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 그 고1, 고2 학생들, 고3은 별 영향 없고 고1, 고2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요즘에. 여기서 이제 고1,2의 뭐 저기 뭐야 위에 위로 이제 형제가 있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고등학교 선택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대학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당연히. 그런데 이게 학교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선택하느냐가 일단 첫 단계예요. 내가 이제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사실 대학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멀게 이제 느껴질 수밖에 없긴 한데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간접적으로 느끼겠지만 얘들아 시간 금방 가요. 시간 금방 가. 너네 한번 지난 날들을 잘 돌이켜 보면은 여러분 벌써 중3이잖아요. 벌써 중3이고 지금 9월 중순이죠. 한 10, 11, 12, 1, 네 달 지나면 여러분 고등학생입니다. 중학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벌써 고1이에요. 금방 가요, 시간. 고등학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고3 친구들을 제가 예비 고1 설명회 때 불러갖고 예비 고1부터 가르쳤던 친구거든요. 지금 현 고3인 친구들이. 근데 벌써 고3? 이제 곧 있으면 세 달이면 수능이에요. 시간이 되게 금방 간다는 거야. 지금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때 뭐 이제 다른 국영수 이런 거는 제외하고 영어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강사 생활을 10년 좀 넘게 했습니다. 10년 좀 제가 좀 일찍 했거든요. 강사 생활을 10년 좀 넘게 하면서 여러 군데 학원에 있어 봤어요. 그동안 많은 학생들도 이제 가르쳐 봤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일산 지역 현재 이금방에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들 이 고등학교의 영어 난이도가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평균적으로 목동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목동 되게 어렵거든요 시험이. 근데 목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요. 되게 어려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 다 덕이중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유진도 덕이중이지. 다 덕이중인데 미안한데요 덕이중에서 90점, 100점 받는 걸로는 미안한데 명함을 내릴 학교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거는 지희가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니가 있으니까 걔도 덕이중 다녔잖아 지수도 그렇지? 명함을 못 내밀어요. 현실이 어떠냐면요 내가 중학교에서 95에서 100점을 받아도 고등학교를 가면은 50, 60점 받는 게 일상이에요. 이 말이 거짓인가 사실인가는 내년에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내년에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점수를 받으면은 이제 아마 등급으로 따지면 학교마다 차이는 크지만 등급으로 따지면 아주 잘 나오면 4등급입니다. 아주 잘 나오면 이 점수를 받았어요. 아주 잘 나오면 4등급이에요. 4등급으로 쓸 수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4년제 기준, 그러니까 4년제 인 서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그러면 지금 여러분 시점에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는 거냐면요. 내가 이렇게 말할게. 그냥 툭 까먹고 얘기해서, 툭 까먹고 얘기해서, 어차피 촬영 보고 있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중학교 성적 있잖아요. 이번 2학기 시험 볼 거 아니냐, 기말 때. 어, 쥐뿔도 안 중요합니다. 솔직히. 네, 솔직히 말하는 거. 점수는 안 중요해요. 점수는 안 중요해요. 진짜 안 중요해요. 이번에 니네가 100점을 받아도 되고요. 0점 받아도 돼요. 물론 0점 받으면 집에서 쫓겨날 수 있겠죠. 그거를 제외하고는 진짜 점수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실력이 올랐냐, 내 실력이 올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어. 이게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특히 고1 첫 시험 보면 이게 T가 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또 그게 한 번 더 T가 나요. 이 두 번의 시기가 있습니다. 자체적인 실력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이야 선생님이 이제 이 어법 수업을 할 때 하나하나하나 이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다 저렇게 나온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해주잖아요. 근데 어 제가 고등부 수업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당연히 들어본 적이 없었겠지만 고등부 수업할 때는 이렇게 안 해요. 저는 당연히 다른 학교나 다른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얘는 이렇게 시험 나오니까 니네가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 정도까지 알아야 돼. 그냥 이게 끝이야. 이게 설명의 끝이에요. 얘가 뭐 관계대명사가 개념이 뭐고 얘가 뭐 이런 설명이 없다는 거죠. 어법만 놓고 봤을 때. 독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심지어 내가 아는 단어인데도 해석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부지기수예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해석 연습 열심히 하고 문법 연습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은 고등학교에서 100점 받을 수 있느냐? 해석 연습 열심히, 영장 연습 열심히, 어법 연습 열심히 하면은 70점 나옵니다. 그러면 70점이에요. 고등부에서. 방금 내가 말한 세 가지 연습하면은 중등부에서는 100점 나오죠. 고등부에서는 잘 쳐줘야 70점이라는 거예요. 잘 쳐줘야.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상 지금 예비 고1이라고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했지만 이번 2학기 성적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뭐 자사고나 운전고나 과학고 이런 데 가실 분 계세요?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네 성적을 몰라, 나는 너네 무시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런 데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면 아까 나한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이 아까 없다며.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운정이나 뭐 이런 이제 그 중학교 내신 점수가 중요한 학교를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성적이 유의미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번 점수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또 집에 가고 엄마 선생님이 이번 시험 조져도 된대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 아니니까 또 오해하고 그게 아니라 점수 몇 점이냐, 내가 얘가 100점 받았어, 내가 70점 받았어, 그럼 난 얘보다 빡대가리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점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 실력 자체가 올랐냐 안 올랐냐, 내 어휘력이 얼마나 늘었느냐, 내 어법 실력이 얼마나 늘었느냐, 그러니까 이런 자체적인 여러분의 스펙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체 스펙이 오르지 않으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내신 대비 때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올라요. 그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내신 대비 때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내신 대비 때만. 평상시에 그냥 뭐 왔다 갔다만 하는 거야. 학원 왔다 갔다만. 자, 그런 상황이라고 쳐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뭐 대진고를 입학을 했어. 대진고를 입학을 했는데 내가 첫 시험에서 예를 들어 진짜 내신 대비 때 열심히 했는데 70점을 받았어. 영어를. 참고로 잘한 거예요. 대진에서 70점이니까. 나 70점을 받았어. 그리고 그 다음 기말고사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이제 70점 받았다고 조금 이제 방심해갖고 좀 대충 공부했어. 그랬더니 40점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친구의 점수의 바운더리는 뭐 우리가 속단할 순 없지만 대충 40에서 75점 정도라는 겁니다. 이 이하로 떨어질 일도 웬만하면 없고 이 이상으로 올라갈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럼 이 한계를 뚫어야 될 거 아니야. 이 한계를 뚫으려면은 나의 기본 실력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절대 안 뚫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래서 50에서 75가 됐어. 이제 아무리 떨어져도 50리트는 안 나와. 뭐 50에서 80이 되고 뭐 60에서 8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체적인 스펙이 올라갈수록 이 점수의 바운더리가 점점점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사실 성적이 다가 아니죠. 여러분도 뭐 주서 들어서 알겠지만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니 뭐 비교과 영역이니 막 주서 들어본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막 스카이캐슬도 했었고 그렇잖아.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은 어떠냐면요, 여러분 세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비중이 제일 높긴 해요. 아직도 그게 뭐냐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학교 내신 성적으로 대학 가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근데 예전에는 2년 전만 하더라고 학교 성적 플러스 학교에서 하는 활동 이게 합쳐서 들어갔어요. 이게 합쳐서 이걸 합쳐서 이제 대학을 가는 거였어. 근데 그 비중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현 고2부터는 그 비중이 많이 줄었고요. 이제 비교과 영역, 그러니까 원래는 뭐 동아리 활동이니 무슨 뭐 각종 대회 수상 경력이라니 뭐 소논문이니 뭐 세부 특기사니 뭐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 그게 다 의미가 없어졌고 지금 이제 비교과 영역에서 남아있는 가장 의미가 있는 건 이제 세부 특기사항이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과목별 선생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서편이가 뭐 과학 과목을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는 걸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야. 생기부에다가. 그거거든요. 남은 게 그거야 지금.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지호가 뭐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영어로 된 원서를 읽고 뭐 영어 독후감을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했다.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써지는 거야. 이해되지? 이런 게 이제 그 세부특기사항 활동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게 코로나랑 겹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지금 그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등부 학생들이 맨날 집에만 짜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애들의 어떤 성적 처리를 하거나 뭔가 할 때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쓰는 거잖아. 사람이 쓰는 거니까 기계가 써주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쓰는 거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성적이 더 좋은 친구한테 잘 써줄 수가 없어. 아니 생판 얼굴도 모르는 애야. 온라인 수업만 한다고 해서 얼굴도 모르는데 얘가 성격이 어떤지 뭐한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쓰긴 써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성적 갖다가 기준 잡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가 영어 선생님이야. 근데 얘는 숙제도 잘해오고 성적도 잘 받아봐. 1등급이고 이래. 얘가 5등급이야. 근데 얘가 숙제도 제대로 안 해오고 이래. 근데 얘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누구에 대해서 더 잘 써주겠어? 당연히 등급 높은 애에 대해서 더 잘 써주지 않을까? 유일하게 비교과에서 지금 중요한 게 세부특기사항 선생님들이 써주는 건데 그 써주는 게 결국에 뭐에 영향이 있다? 결국에 성적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여러분이 수시로 대학을 가는 건 성적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일단 커다란 틀이에요. 커다란 틀. 어차피 여러분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너네 예비고를 설명해 할 거야. 원장님 직접 하실 거야. 너네 다 뭐하러. 더 자세한 얘기는 그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좀 짧게 얘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학습적인 부분을 위해서. 지금 벌써 지금 4시 45분이야. 우리 수업시간 15분 남았어. 근데 이 시간, 귀중한 시간을 쓰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어떤 좀 학습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동기부여가 되고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큰 틀에서는 지금 이제 영어 과목을 놓고 말을 하자면 이 영어 과목의 그 난이도 편차가 너무 심해요. 지금 현재. 왜냐면 이유가 되게 다양한데 이걸 다 얘기하려면 제가 한 시간을 써야 되니까 축약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산 지역은요. 쉽게 말하면은 학부열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조기교육, 특히 조기교육의 대명사가 뭐야? 영어 아니야, 영어. 그러니까 영어를 어려서부터 배운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이 같은 학교에 모였습니다. 얘는 겁나 잘해요. 고1인데 막 수능을 풀 정도로 되게 잘해. 얘는 똑같은 고1인데 얘는 중1 수준의 단어가 안 돼.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학교에서 냉정하게 선생님들은 3등급 이하는요 버립니다. 진짜요. 니네가 한번 겪어봐. 3등급 이하는 버립니다. 그냥 버리는 사례예요. 왜 그럴까?
학교의 실적을 내줄 수 있는 학생이 아닙니다. 학교의 실적은 뭔데요? 대학 잘 보내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내줄 수 있는 학생이 아니잖아요. 버려요. 물론 티는 안 낼 수도 있겠지만 위에 있는 애들만 챙기는 거예요. 상위 11% 11%까지가 2등급이거든요. 상위 11%까지 챙기는 거야. 2등급 애들까지. 그래서 이게 되게 어찌 보면 슬픈데 근데 이제 제가 이 모든 게 다 연결돼서 영어 과목이 가장 편차가 크고 얘네들은 상위권, 얘네들은 하위권이야. 근데 이제 시험이 너무 쉬워버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위권 간의 그 저기 뭐야 격차를 구분할 수가 없겠죠. 개다수는 다 100점을 받아버릴 테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시험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1, 2등급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게 심화된 게 작년 초부터였어요. 작년 초. 작년 초부터 그게 좀 많이 심화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이제 절정이에요. 절정. 지금은.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노력으로는 3등급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1학년 1학기 때 1학기 기말고사였나 그랬는데요. 가자고가 시험이 겁나 어렵게 나왔거든요. 내가 이제 가자고를 한 3년 했는데 역대 본 시험 중에 제일 어렵게 나왔어요. 대진고보다 어렵게 나왔어. 너는 알 거야. 근데 거기에서 그때 한 친구가 68점인가 받았거든요. 제가 했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근데 68점 받았는데 몇 등급 받은 줄 알아요? 2등급 나왔어요. 68점이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제 시험이 어렵게 나왔다. 68점이 2등급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 난이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말했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자체적인 스펙을 올릴 필요가 있다. 그럼 자체적인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 영어 영역으로 따지면 대표적으로는 독해가 있고 어법이 있고 영장이 있을 거야. 그럼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각각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공부할까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니네가 영어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제가 고민했던 건 뭐였냐면 어법은 고1 때까지는 좀 중요한데요. 고2부터는 비중이 낮아지거든요. 어법의 비중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법 학습을 할 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중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여러분이 어법을 배우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예요.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이게 일단 궁극적인 목표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께서 어법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도의 기준은 뭐라 했어요 제가? 시험에서 얼마나 빈출이 되느냐,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 이걸 이제 기준으로 했었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보면서 이거 별로 안 중요해. 넘어가. 우리 전에 형용사의 어순 막 이런 거 나왔잖아. 안 중요하다 했잖아. 틀려도 돼. 넘어가. 이런 것들은 넘어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없는 영역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법 문제의 어법 상황에 대해서 개념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얼마 안 되는 어법 문제를 여러분이 풀 수 있겠죠. 고1 때 보통 어법 문제가 4개 정도 나와요. 학교마다 차이 있지만. 근데 개당 4점에서 4.5점 사이입니다. 4점이 깎이면요. 한 등급이 떨어져요.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최소한의 어법 개념과 최소한의 이제 여러분이 이 시험을,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지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제가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얘기가 되게 길고 복잡했는데 좀만 이해하는데 얘기가 길어졌네요.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은 영어를 학습을 할 때 제가 최대한 전달을 할 때 효율적으로 좀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만큼은 여러분이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 형용사 됐어. 이거는 고등부까지 계속 나오고. 이런 구분하는 거. 형용사대 부사라던가 제가 이런 거는 언제 자주 나온다, 이건 중3 2학기 때 나온다, 고1 언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잖아요 수업할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큼은 여러분이 자체적인 스펙업으로서 여러분이 잘 익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당연히 질문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자,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이 남은 시간 동안 제가 그 373쪽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설명할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이 설명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 그래서 이제 쌤이 좀 여태까지 얘기를 좀 길게 한 건데요. 어떤 거냐면
원급과 비급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요, 좀 천차만별인 게 사실 고등부에서 잘 나오는 유형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법으로는 안 나옵니다. 어법으로는 안 나오고요. 중등부, 특히 중3에서는 어법으로는 나옵니다. 어법으로 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뭐 A is the most thing 하고 나와 있죠. 이렇게 맨 위에 보시면요. 최상급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이 최상급 표현을 아래와 같이 바꿔 쓸 수 있다. 근데 지금 는 하고 나와 있는 게 잘 보면 4개 있거든요. 처음에 nothing is S1급에서 나와 있죠. 두 번째 nothing is B급급 때 나왔죠. 세 번째 A is B급급 때 any other 단수명사. 네 번째 A is B급급 때 all the other 복수명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네 개 있네? 그럼 뭘로 내기 좋아? 하나만 딴 거 내면은 어법 3? 아 이거 뭐야? 얘랑 의미가 다른 거 골라라. 의미가 다른 하나를 골라라. 보기 다섯 개 딱 내기 좋죠. 그래서 어법 문제로 내기에 좋다는 거야. 중등부 기준으로는. 고등부에서는 안 나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고등부에서는 뭘로 내냐면요, 그냥 영작으로 됩니다. 그냥 영작. 오케이? 근데 고등부 영작은 그 우리 중등부 때처럼 한글을 주고 이걸 영작하시오 이런 문제는 잘 안 내요. 그런 문제를 내는 학교는 이제 많지 않은데 보통 안국고 그리고 작년 기준 정발고 뭐 이런 데가 보통 이제 그냥 한글을 주고 영작을 시킵니다. 안국고나 정발고가. 근데 정발고나 안국고도 그마저도 요즘에 잘 안 내는 추세예요. 어떻게 내냐면 위글의 주제를 영작해라 이렇게 내거든요.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근데 그 주제를 영작하라고 할 때 이 어법상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럼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자, 원급,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상급 표현이라는 건 결국에는 가장 뭐뭐한 거잖아. 그렇죠? 자, 우리가 원급 비교는 뭐뭐만큼 뭐뭐한으로 해석했었어. 비교급 비교는 뭐뭐보다 더 뭐뭐한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최상급 비교는 가장 뭐뭐한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를 활용해서 어떻게 최상급을 표현하느냐 이제 그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말로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텀은 내 친구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뭐뭐하니까 최상급이죠. 그렇죠? 자, 근데 한글만 써볼게요. 이번에는 처음에는.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써볼게. 원급 비교를 한번 이용해서 써볼게. 원급 비교는 뭐뭐만큼 뭐뭐한이잖아. 그렇지? 뭐뭐만큼 뭐뭐한. 이 말을 넣어서 얘랑 똑같은 말을 만들 거예요. 뭐뭐만큼 뭐뭐한을 넣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내 친구 중에서 탐만큼 큰 친구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탐만큼 큰 애가 없다. 됐어?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요. 내 친구 중 탐만큼 큰 친구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똑같은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가 제일 크다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쓰는 형식이 바뀌었죠. 뭐뭐만큼 뭐뭐한 이렇게 된 거죠. 되니? 자, 그럼 비교급을 이용해보면 뭐뭐보다 더 뭐뭐한 이렇게 쓸 수 있죠. 뭐뭐보다 더 뭐뭐한. 그럼 똑같습니다. 내 친구 중 텀보다 더 큰 친구가 없다. 이렇게도 똑같은 말이죠. 맞아? 내 친구 중에 얘보다 큰 애가 없어. 무슨 말이에요? 얘가 제일 크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뭐보다 더 뭐뭐한. 되니? 비교급을 이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급을 이용한 버전이 그 책에도 나와있지만 두 가지 버전이 더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주어가 내 친구 중 얘만큼 뭐한 친구가 없다. 친구가, 얘가 이제 주어가 되는데 똑같이 주어를 써볼게요. 텀. 텀은 내 친구 다른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얘는 내 다른 어떤 친구보다도 더 커. 그러면 여기서도 뭐뭐보다 더 뭐뭐한. 그럼 얘도 비교급이죠. 됐어요? 여기서 또 살짝 바꾸면 탐은 내 친구 다른 모든 누구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다른 모든 누구보다도.
그냥 복수형 버전으로 쓴 거야. 복수형 버전.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비교급으로 쓴 거죠.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최상급으로서 쓰자면 Tom is the plus 최상급, the tallest 이렇게 되겠죠. The tallest friend라고 할게요. 그냥 가장 큰 친구이다 이렇게. sorry, tallest boy라고 써야 돼요. Tallest boy. 내 친구 중에서니까 of my friends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내 친구 중 가장 큰 소년이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여기서 최상급을 썼고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as1급 as로 바꿀 텐데 주어를 잘 보면 뭐뭐만큼 뭐뭐한 애가 없다라는 즉 부정문으로 쓰이죠. 이때는 우리가 no로 시작하면 돼요. no. no로 시작하면 됩니다. no. 됐어요? 얘도 없다니까 no로 시작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친구가 없는 거냐? 여기 no 뒤에 이제 어떤 한 명사를 써줘야 되는데요. 명사. no가 형용사예요, 참고로. 그래서 뒤에 명사 온다. 이 명사를 이제 어떤 거를 쓸 거냐? boy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왔던 이 boy. 단수 명사를 써주면 돼요. boy. 이렇게. 그러면은 어떠한 소년도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소개되는 거야. 어떠한 소년도 뭐뭐하지 않다. 되니? 자, 그러면 이 뒤에 이 소년이라는 게 내 친구들 중 소년을 말하는 거잖아. 요거잖아. 요거. of my friends. 그래서 요것도 그대로 갖다 써줄게요. of my friends. 이렇게 여기 똑같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내 친구들 중 어떠한 소년도 is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is가 그렇죠. 없다. 자, 뭐가 없다? as 원급 as Tom 이렇게 되는 거고 아래는 똑같이 비교급에 then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Tom 되니?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자면 내 친구들 중 어떠한 소년도 Tom만큼 크지 안타가 되는 거야. 안타. 노가 여기 있으니까. 됐어? 내 친구들 중 어떠한 소년도 탐보다 더 크지 않다. 노니까. 되니? 이런 구성이 된다. 아래 있는 거는 이제 약간 암기식에 좀 더 가까운데요. 책에 보시면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라고 나와 있죠. 바로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써보면은 탐은 is 비교급. 자, 비교급을 먼저 쓰면 taller 쓰면 되겠죠.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단수명사 boy 써주면 되겠죠. 남는 말이 뭐야? 요거죠. of my friends.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of my friends. 그럼 연습할 때는 Tom은 내 친구들 중 어떤 다른 소년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어. 즉 제일 크다. 아래 있는 버전은 복수 버전으로 쓰면 된다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만 바꾸면 돼요. 여기만. 나머지는 건들 거 없어. 여기만 바꾸면 돼. 얘네 둘도 어떠냐면 사실 얘랑 얘밖에 안 다른 거잖아. 나머지 다 똑같죠. 이렇게 둘이 똑같고요. any other 단수명사를 all 흰색으로 쓸게요. all he other 복수명사 boys 이렇게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이게 같은 행위예요. 오, 벌써 시간 다 됐네. 됐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뭐다? 최상급을 표현하는 방식들이다. 내 친구 중에 제일 크고 얘만큼 큰 애가 없고 얘보다 큰 애가 없고 내 친구 어떤 애보다도 더 크고 내 친구 어떤 애들보다도 더 큰 거고. 됐어? 이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말장난에 가까워요. 말장난. 말장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요 구성대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좀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책에는 nothing이나 nobody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사실 no boy라고 제가 썼지만 여기서 소년이 나와 있으니까 no boy라고 한 거고요. 예를 들어 boy라는 말이 없었다면은 Tom이 사람을 말한 거니까 nobody로 써주면 돼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바꾸면 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최상급 부분은 일부러 좀 건너뛰었습니다. 간단한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니 그래도 너네 너무 쫄 필요는 없어요. 뭐든 뭐 안 쫄아도 돼. 어? 나오면 나오면 되지. 아니 농담이 아니라. 372부터요. 386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성공사부서 파트가 아니라 비교 공문을 가야겠네요. 그래서 비교 공문 테스트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한 말을 좀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유 나의 소중한 수업 시간을 다 날렸네. 고생들 하셨습니다.